네, 그 옛날 AC30 소리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 에티 큐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복스 앰프 시리즈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스의 AC30S1입니다. AC30도 그 정말 복스의 오랜 스테디셀러이자 전통이자 상징 그 자체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앰프인데, 그래서 뭐 다양한 에디션들이 많이 나왔죠.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스피커의 형태라든가 사이즈라든가 뭐 와이어링의 형태라든가 뭐 다양하게 에디션이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복스 AC30S1입니다. 싱글 채널 기타 앰프고요. 이 S1이라는 게 스피커 한 방짜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보통 옆으로 길면 스피커가 두 방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운데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기 팬더의 트윈리버브 같이 정말 그 어떤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그렇죠. 앰프라고 볼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팬더의 트윈리버브나 복스 AC30 같은 그 옛날에 좀 플랫하고 채널이 단촐하고 그리고 사운드가 클린 톤에 좀 집중된 그런 앰프들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제는 이펙팅으로서 자기 자신의 그런 톤을 어떤 그톤 메이킹의 셋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그것들을 가장 잘 담아내줄 그런 그런 류의 어떤 앰프이자 스피커를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 톤 자체가 퀄리티가 좋은 앰프들, 그리고 투명하고 어떤 그런 앰프와 이펙터와의 상성이 좋은 그런 앰프들이 자기 중에 강한 앰프류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앰프들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물론 뭐 트윈리버브나 AC30이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레인지에서 봤을 때 뭐 넉넉하니까. 그쵸 그 하이게인 앰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저기까지 많잖아요. 자기가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할수 있는 영역이 확실하고 그 안에서 담백하게 거기에 딱 집중이 되어 있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빈티지한 스타일 앰프들이 요새 오히려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새 잘 나가는 투탑이 트윈리버브랑 이 AC30이에요. 하지만 뭐 역시나 이것도 취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앰프 게인으로 승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게인 양이 역시나 아직까지도 좀 그런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이펙터의 수준에서 내가 스스로 케어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바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캐치프레이즈를 무섭게 써놨냐면은 단일 채널, 단일 스피커, 단일 목적 이렇게 써놨어요. 목적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걸 갖고 네가 무슨 딴짓을 할수 있겠니? 거의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할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AC4 봤었잖아요. AC4에는 4개였죠. 볼륨, 게인, 트래블 베이스였어요. 얘는 볼륨, 게인, 트래블 베이스 리버브. 하나, 리벌브가 네,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이게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요온 오프하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쉬 토글이라고요. 오프 쪽으로 하면 이렇게 꺼지고요. 온 쪽으로 대쉬하면 이렇게 켜집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로 그렇군요. 옵니다. 네, 다시 가운데로 와요. 그다음에 스탠바이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역시나 그 AC4에서는 대쉬 토글이 아닌 일반 토글 스위치가 온오프가 하나가 있었고요. 여기 이제 스탠바이 스위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토글이 하나 더, 그리고 여기에 리버브 노브가 하나 더, 이렇게 총두 개가 더 들어간 모델이에요. 자,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구멍이라고는 저게 다군요. 그렇습니다. 저게 다예요. AC30S1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셀레스턴 12인치 싱글 스피커가 아, 탑재가 되어 12인치가 있어요. 들어갔었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클래식 스프링 리버브 시뮬레이터는 디지털 리버브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AX7 두 개와 네개 EL84로 프리와 파워부에 여섯 개의 진공관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24.5kg고요. 아까 지하 1층에서부터 4층까지 끌어안고 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스펙 다 살펴봤어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영롱하네요.
밸브. 오, 좋다. 코러스. 크런치박스. 오. 시원하네요. 자, 이번에 험버커로 바꿔서 하이게인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이 복세 AC30을 하이게인으로 어떻게 사운드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류 커스텀 잡이었습니다. 자, 재치 없이 하이게인을 바로 만들어볼게요. 뭐랄까 사실 하이 뭐 게인 이것도 그렇게 적게 먹는 편도 아니에요. 예. 옛날 AC30들에 비해서 잘 먹고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고급 테이블, 정찬 테이블 같은 느낌이고요. 먹을 게 별로 없으면 시켜 먹어라. 아,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죠. 정찬 테이블을 일단 깔아놓고 여기서도 대충 먹을 게 있긴 예.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면 시켜 먹으면 되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이 고급 테이블의 용도에 딱 맞는 그런 네,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엄청 좋은 음식들을 몰아놓고 막 바닥에서 막 이렇게 쭈그려앉고 먹는 것도 뭐 그것도 뭐 맛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잘 딱 정찬 테이블에다가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먹으려고 보니까 좀 먹을 게 좀 없네. 네. 야, 좀 몇 개 좀 시켜봐. 야, 좀 좋은 데서 좀.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확장의 가능성은 크지 않나. 이게 요새 어떻게 보면은 이펙팅으로서 접근하는 그 이런 트윈리버브나 AC30류의 앰프의 접근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AC30 S1 모델 같이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내 기타의 목소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수가 라틴어로 보이스죠? 그죠. Box of my guitar. 그렇습니다. Box of my guitar. 저는 지난 시간에 그 AC4 할 때 예고편으로 영화 한 편 다 본 거 같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막상 또 보니까 한 주 사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역시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고편만 그 출발 비디오용에서 보고 다 봤네 그러면 안 되죠. 좀 가서 보니까 또 재미가 있네요. 역시 이 중요해. 사이즈가 중요해. 스크린이 크니까 재밌네요. 이건 스피커
스피커 두 개짜리보다 부담 없어. 스피커 두 개짜리 너무 딱딱해갖고 좀 부담 덜해요. 네. 이거는 만약에 이걸 굳이 팬더로 소리를 내고 싶으면 팬더 트윈 리버브에서 스피커 하나 띈 소리예요. 네. 굳이 네. 하자면. 그래서 개인도 좀 잘 먹고 네. 같은 파워에서 그렇죠. 스피커 하나로만 밀어주니까. 리버브도 좋고 싱글 리버브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트윈 리버브 아니라 싱글 리버브. 리버브. 네. 점수 네. 잘 나왔습니다. 준수한 점수를 잘 받아가네요. 가격 저렴했잖아요. 네, 99만원. 어, 이거 좋다. 네, 124만원에 할인가 99만원. 우리 저거 브루스 주니어가 한 90만원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거 빨리 사십시오.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팬더의 트윈 리버브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아유, 하면은 그렇죠. 이건 복스의 싱글 리버브라고 생각하시고 네. 네, S1. 근데 무게는 거기서 거기야. 무게는 이게 참 이게 사람이한테 들고 다닐 수가 없게 이렇게 이게 큰 문제죠. 네. 네. 이거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갖다 박아놔야죠. 이걸 그래도 이게 장사가 만들었나 봐. H35 두 개, 스피커 두 개짜리는 손잡이가 세 개인데 이거 하나로 돼 이 정도면 아 저 이거 아까 이렇게 한 몰라요. 이건 뭐 손이 가지도 않아요 여기. 네, 손 나가요 이거. 이거 뭐 잠깐 여기 옮길 때나 하는 거지. 네. 네, 안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북스 앰프 시리즈 4대 정말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요. 오랜만에 또 모델링 앰프가 아닌 이런 좀 아날로그적인 앰프 그러니까 클래식하고 네, 재밌네요. 네. 네, 또 다른 앰프들 또 새롭게 출시되는 시리즈들이 있으면 모아서 또 가지고 앰프 시리즈 조만간 한번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찾아오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